목돈이든 부동산이든 그냥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아이고, 말해 뭐 합니까? 자산이야 많으면 좋죠.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한정된 소득으로 노후 안정을 위한 자산 분배를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의 목돈이 왜 재앙이 될수 있는지, 재앙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고심할 때 상대 부모의 노후 준비 정도도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노후 준비가 안돼 있으면 자신들이 아무리 열심히 벌어봐야 그 돈이 부모들의 생계 지원으로 계속 빠져나가게 될 테고 자신들도 허덕이며 살게 될 테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겠습니다. 이런 세태를 꼭 너무 계산적이라고만 할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자식들의 혼삿길도 막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후 준비는 어떤 원칙을 세워 나가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도록 재무 설계를 세우는 것이 제1 원칙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의 노후 준비는 금융자산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필요한 생활비를 연금으로 확보해 두는 거죠. 노후 파산이라는 게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생활비가 들어오지 못하면 그게 파산이 되는 겁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는 노후 주요 수입원이 연금이라고 답한 노인들의 비율이 50에서 80%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노후 주요 수입원이 연금이라고 답한 분들은 전체의 17%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답하신 분들은 교사였거나 공무원, 군인, 그리고 사학연금을 받는 교직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선호도가 높은 편이죠. 대출받아서 어렵게 산집그한 채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대출금이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는 주요 나라들의 가계 자산 구성을 비교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가계는 비금융자산 비율이 높습니다. 비금융자산이 무엇인고 하니 실물자산, 즉 부동산, 골동품, 금처럼 형체가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뭐그 중에 부동산이 대부분이겠죠. 또그 부동산 중에는 살고 있는 집이 대부분일 거고요. 한국은 이렇게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6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자산은 35.6%에 지나지 않고 보험을 포함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만 따져봤을 때는 겨우 10.8%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노후 설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큰 고민 없이 목돈과 부동산 자산으로 노후를 준비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노후엔 건강이 나빠지면서 판단력, 기억력, 활동력이 약해지는데 이런 시기에는 목돈과 부동산이 노후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몸과 정신이 성취하는 노인이 목돈을 쥐고 있으면 사기꾼의 표적이 되기 쉽상입니다. 또한 전문가는 목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돈은 노년의 목돈입니다. 자식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통장에 목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끊임없이 인출을 요구하거나 투자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있는 목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연금화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로또 1등에 당첨돼서 100억 원을 받게 되었다고 해보시자고요. 여러분은 일시금으로 100억 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해서 남은 횟수만큼 나눠서 로또 당첨금에 매년 이자를 얹어서 연금처럼 받으시겠습니까? 아이고, 찔끔찔끔 언제 다 받냐? 하면서 누군가는 100억 원을 일시에 받아 자신이 더 크게 불려보겠다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연금으로 쪼개서 받는 게 안전하겠다 하는 분도 계실 테지만, 앞서 말씀드린 노후 설계 전문가의 말을 빌려서 여기에 적용해 보자면, 당첨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 더 안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왜 로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해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당첨금을 불과 1, 2년도 안 돼서 다 말아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목돈과 연금의 7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돈 가진 사람은 불안하고 연금 가진 사람은 편안하다. 두 번째,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지만 연금은 나를 지켜준다. 세 번째, 목돈 많으면 왕년에 내가 하는 말을 하지만 연금 많으면 앞으로는 내가 하는 꿈을 말한다. 네 번째, 목돈은 날리면 평생 힘들지만 연금은 날려도 한 달만 참으면 된다. 다섯 번째, 목돈은 까먹으면 한도도 없지만 연금은 까먹어도 한도가 있다. 여섯 번째, 목돈 많은 사람은 사기꾼 표적이 되고 연금 받는 사람은 사교의 대상이 된다. 일곱 번째, 목돈 있으면 일찍 가주기를 바라고 연금 있으면 오래 사는 게 자식 도와주는 거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목돈 통장에 넣어두지 않고 연금화해서 현금 흐름이 원활하게 만들어 아무 걱정 없이 하루하루 행복하게 즐기며 사는 인생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